율법을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린 먼저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도대체 율법이 무엇이고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 그러면 우리 잘 아시는 십계명이 율법의 대표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두 가지로 말씀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졌는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대인계명이라.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 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를 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옆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초점에 우리가 맞춰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주셨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러면 죄는 세상에 어차피 있었는데 율법이라는 것을 줌으로 인해서 죄가 죄되게 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주기 위해서 그 죄를 깨닫는 율법을 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절대로 알 수 없다고 로마서 7장 7절에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어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이 세상에 관영을 하게 됐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또한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할 때는 내가 죄 가운데서 사망에 이르게 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한 이 사망이 내게 있겠구나. 그 사망, 그 심판이 내게 있겠구나 하고 어떤 것을 기다리게 되어져요. 사망에서부터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길을 찾게끔 하는 사랑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절에 율법이 있으면 죄가 살아나지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이 있으면 죄가 살아나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방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삶에 율법의 노임을 받고 율법에 저촉되는 사람은 바로 그 죄의 값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걸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배우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줌으로써 결국은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고 또한 그 율법은 그 죄에서 사함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늘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피 흘리는 대속죄물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워왔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배우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겐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죄를 몰라.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죽은 거야. 죄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에겐 죄가 살아났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에는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판단하고 있는 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또는 강도짓하고 음행하는 짓을 하고 이런 거, 그런 걸 죄라고 판단하는 건 도덕적인 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에서 그 핵심,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음을 깨달을 때 제물을 바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는 그들은 예수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기 위함인데 아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율법을 아는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죄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으면 나는 알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배웠기 때문에 알지만 저는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연륜이 다 달라요. 말씀의 깨달음이 다 다릅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알고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더 많이 요구가 됩니다. 왜? 아는 게 많으니까 그만큼 죄에 대한 질책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교회 와서 막 신앙생활하는 어린 신앙인들은 잘 몰라요. 허점투성이에다 뭐가 잘못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딱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라고 한 말씀과 비교해서 그렇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은 그 말씀에 알고 있는 그 수준에 맞춰서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안다고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유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은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속해 있었고 내 생각을 따라 살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죄를 깨닫으면서 죄에 주장하는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를 깨달아 알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자리에서부터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되면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개가 뭐예요?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 내가 생각했던 생각, 내가 행했던 행함, 이 모든 것에서 길을 돌이켜서 방향전환을 일으키는 것이 회개인데, 그 방향전환의 아주 핵심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여전히 나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율법에서 죄를 깨닫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자들에게 돌이켜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을 얻는 회개를 일으키기 원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아니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이 구원에 이르는 생명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지식에 머무른다면 이것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들이 지키려고 애를 쓴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지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부터 그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너무나 율법을 강화시키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시겠어요? 정말 율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율법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인가?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율법을 세우시니 율법을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판단하시는 재판장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주었다고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법이에요. 율법은 거룩한 법이고 율법은 선한 법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표현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표현합니다. 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에서부터 건져줄 뭐를 보내요? 대속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달으면 나의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지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말해요. 율법 앞에 다 가두어져 있는 것을 구약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자는 육체의 죄에 속한 것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도록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죄가 더 드러나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하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안에서 뭐가 더 많이 드러나야 되냐면 죄가 더 알아져야 돼요. 죄가 더 깨달아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무엇을 따라가며 살고 있는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의 행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이 다 밝히 드러내셔요. 그래서 죄가 더욱 심히 죄되게 하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수록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 그가 바로 제대로 말씀을 받은 자인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가 신령한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죄가 드러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도 한 것처럼 정말 내가 죄의 사람인 것을 깨달을 때 그 십자가를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를, 그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결단코 나는 살 길이 없는 자인 것을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인 겁니다. 나의 죄를 더 알게 하고 더 드러내게 함으로 결국은 이런 죄를,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않냐고, 내가 너의 허물을 다 도말해 버렸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니까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니까, 두 손 들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니까,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찌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려줄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내가 죄인인데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 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아니요.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고 보여집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아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이렇다 저렇다 손가락질하고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만약에 죄인인 것을 자백하면,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나는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는 그 죄에서, 그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는 우리에게 어떤 행함을 요구한 게 아니라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배피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불의에서 깨끗해지는 자예요. 그런데 죄를 깨닫지 못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한 자는 여전히 그 죄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죄가 남아져 있는 자는 자기가 잘났어요. 우리가 두 번째 알아봐야 하는 거,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나는 너의 여호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는 관계성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주종의 관계, 임금과 백성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그들이 율법을 버린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도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율법은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대속 제물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피 흘림을 계속 피 흘림을
피 흘림을 피 흘림을 피 흘림을. 그래서 이 피를 뿌릴 때마다 아론이 뭐래요? 이는 언약의 피라고. 피 뿌릴 때 언약의 피라고 뿌리면서 그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피가 바로 누구냐? 드디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매 해마다 매 죄를 깨달을 때마다 피 흘리고 피 흘리고 피 흘리고 짐승이 죽어가야 되는데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단번에 그 언약의 피로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바로 나의 단 한 분 죄에서 건짐을 받게 하는 대속 제물이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 있죠? 히브리서 말씀을 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찾으셔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율법을 세우신 분이고 그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자는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들의 왕도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에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한 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그러면 누가 이제는 주인이 되겠느냐?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죄를 깨닫게 하시고 로마서 2장 14절의 말씀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되어져서 우리가 양심이 율법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전 제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너무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난 착하고 누구하고 싸운 적도 없고 부모 말씀 너무 잘 들었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렇게 잘 모범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죄인을 위해서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게 깨닫게 알게 하시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내가 너무나 나라는 거를 의지하는 내 의가 강한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뭔가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내 노력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런 게 다 하나님 앞에 죄더라는 거죠. 하나하나 그 죄를 깨달고 보니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 덩어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죄를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 죄악 덩어리인 걸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참 감사한 게 저는 제 죄를 아주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드러내셔서 알게 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죄인인 걸 알고 나니까 은혜가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최고인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아니까 은혜가 은혜가 된 거. 아, 내 죄가 깨달아 알아질수록 은혜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죄를 모를 때는 은혜를 몰랐는데 죄를 알면 알수록 은혜가 같이 높아져요. 사도 바울의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한 말, 그 말이 나도 동일하게 동감하면서 나는 괴수 중에 괴수요 괴수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게 되니까 그 은혜가 말로 할 수가 없더라는 것.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느냐? 아니에요. 나는 더한 죄인이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아서 뭐를 알지만 그 사람은 또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 거를 내가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그 율법을 먼저 주셨고 이스라엘처럼 누구에게는 그 율법을 주시지 않고 하지만 이방인이 율법이 없을 때에도 그들은 결국은 자기 양심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후에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자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율법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말씀을 들은 것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열심과 노력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뭘 깨닫게 하는 거라고요?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12절 말씀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율법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능히 멸할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위의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재판하면 여러분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없는데 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어디에 앉는다는 거예요? 재판자요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곧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비방이라고 한 거는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말. 왜 악한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말하는 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서 다른 형제를 악하다고 말하는 그게 비방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을 뭐 한다 그랬어요? 판단한다 그랬는데 그냥 분별하는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판단을 말해요.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옳다 그르다 그 자격은 구원하시고 멸하실 수 있는 단 한 분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를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언약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선, 악을 판단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부여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멸하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렇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그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얻는 길이 되어지셨기 때문에. 오직 심판하고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도 판단하고 내 형제도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악하다 말하지 말고 그러다 옳다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이 사실만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오늘도 아직도 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올라오는 이 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죄를 기억하고 그 죄에서부터 나를 건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그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기보단 기도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해서 그 심판을 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율법에 의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른 것에서 율법의 그 정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만이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건질 수 있고 율법의 심판에서부터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싫고 좋고 상관없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덧입으셔야 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를 내가 덧입기 위해서는 죄인인 걸 회개하는 자리에 내려가야 되고 겸손한 자의 자리에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나의 죄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그 은혜만 감사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도 결코 정죄함이 없고 형제도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가 몰라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아직 온전치 못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고 먼저 아는 자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줘야 할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저지하는 판단 말고 분별하는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그 형제의 죄를 보고 비방하거나 저지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몰라도 예수 믿고 팔딱팔딱 뛸 때, 자, 우리 처음 예수 믿으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좋아서 그 은혜가 좋아서 정말 감사해서 뛰지 않아요? 여러분 첫사랑 기억해 보세요. 그때 얼만큼 성경을 알았나요? 지금보다 몰라요. 그런데도 그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성경을 알고 나면 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게 오히려 없어지고 옛날에 나도 그랬어. 어떤 성도가 은혜 받아서 막 기뻐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나도 전에 그랬어. 근데 조금 지나봐. 지금 그런 거 다 없어져.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자기가 말씀을 좀 안다고 의로워졌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좀 안다고 자기가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선자가 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알수록 선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이 죄, 더 죄가 깊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더 내 앞에 견고하게 나에게 서 있어서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나의 죄
악된 이 속성을 더 깊숙이 알아가게 돼서 아주 저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드러나게 될 때 온전히 예수만 바라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 이름 외에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셔야 합니다. 무엇을 얼만큼 잘했던, 잘했으면 또 얼마나 잘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지혜 있는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면 이 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 성경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고 얼마나 자유하고 계십니까? 자유는 죄에서 자유예요. 사망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 것을 말하면 여러분은 생명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자야 되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건데 내가 율법을 가지고 그를 참석하고 그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대적하는 거예요. 형제를 대적하는 것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아주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쉽게 판단해요. 쉽게 비방합니다.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있어서 비방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슬랜더라는 단어하고 이블 스피킹을 말해요. 죽인다는 거예요. 말이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피 흘리게 하고 그리고 영혼에게 악한 말을 하는 거, 이게 비방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와 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지 않냐고 내 생각, 내 의를 따라 사는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한다는 말에 against라는 단어를 영어 번역에는 쓰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대적해서 말하는 거, 형제와 화목하라 그랬는데 형제를 대적해서 말하는 거, 이것이 바로 악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바로 율법을 대적하는 거예요. 율법을 대적하는 게 바로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고 그를 판단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율법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일을 행하면서 그 죄를 짓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문둥병이 됐기 때문이에요.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 썩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썩어져 가서 자기가 지금 문드러져서 고름이 질질 흐르고 썩어져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깨어 있을수록 아주 민감해야 돼요. 뭐에 민감해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이 모든 것을 아주 여러분 파수꾼을 세우셔서 민감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래서 율법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자, 로마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율법은 뭘 요구해요? 행함을 요구합니다. 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안 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무슨 행함을 요구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부족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행함을 잃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행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그냥 듣고 지나가면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거에서 끝나버리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와 상관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면 세례받아요? 또 침례받아요? 세례의식을 행하는 교단에서는 세례를, 침례의식을 하는 교단은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을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예수님을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와 함께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죽음에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생명 그 부활에 연합해 대해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돼서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고 말하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냐고 죄와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죄, 율법 앞에 내가 섰을 때 이것이 죄라고 느껴지는 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행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한 가지만 지키려고 해도 다 지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행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절대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행함을 요구하는 율법 앞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버리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면 어떻게 변하든가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지 않으면 육의 생각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육의 마음을 벗어버릴 수 없어요. 주님을 주로 섬기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뭘 준다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은 후에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이 성령이 내 생각을 바꿔버리고 내 마음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게 되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행함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행함, 그게 뭐죠? 로마서 13장 10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을 아는 자, 그래서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는 너무 잘 돼 있는 사람들, 잘 돼 있다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는 잘 안 돼 있어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잘 이루어져 있다면 이웃과도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정말 죄인으로 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죽어진 자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허다한 죄를 덮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게서도 율법이 완성되고 내 삶에서도 율법이 완성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피차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고 그리고 그의 허물도 그냥 감싸줄 수 있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고 또한 내게 요구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늘 요구하는 거, 형제를 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랬느냐, 바로 그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율법을 주신 것은 판단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정죄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가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선악간에 심판하는 권세를 다 주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 있고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사랑한다.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너는 누구이간데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것은 누구에게 맡겨진 거라? 여호와께 맡겨진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진 일입니다.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나는 다만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 안에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내 삶의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이것을 드러내는데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주님 앞에 과연 나의 죄를 얼만큼 회개했고 얼만큼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여기면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져서 그도 동일하게 죄사함을 받은 자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정말 회개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인가,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다 같이 할렐루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도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옵시고 더욱더 깊어져서 저 폐부 깊숙한 곳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모든 죄를 깨달아 알아. 그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면서 그 사랑이 심령 속에 가득 분바되어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분바되어져서 오직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안에서 맡기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회개한 심령, 은혜를 아는 심령,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심령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입법자와 재판자는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